거지 소탕. 6월이 되자 군사정권은 이른바 사회정화 사업의 명목으로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떠돌이 고아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게 되는데, 그 수가 보름 동안 무려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때 단속 트럭에 실려온 불황자들은 삭발을 당하고 집단 수용되어 근로재건단이라는 이름으로 폐품 수집일 등을 하게 되었으니, 당시의 방송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불우한 넉마주의들을 범죄의 일보 직전에서 구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이들을 집단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부지런히 일하면 하루 3,000원까지 벌수 있어 그것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거지들을 집단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하기도 했다. 이때 유명한 이가 거지왕으로 알려진 김춘삼이었다. 당시의 방송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거지왕으로 알려진 대한자활개척단장 김춘삼 씨의 인솔로 전라도 광양군의 간척지를 개간하고 있는 개척단원들은 이제 모든 과거를 잊고 흙속에서 새 삶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곳 간척지 공사에 투입된 개척단원들은 5년 동안 무료로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각자 농토를 배당받게 된다고 합니다. 간척지 공사의 사진이다. 하지만 모두 옳은 일이었을까? 국가가 불황자들을 위해 직업을 구해준 것은 잘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군사정부에게 중요했던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대중들의 지지였다. 민심이 원하는 일이면 그게 바로 정의였으니까. 아, 이제 거리에서 불황자들 안 보이고 한결 괜찮네? 재건 국민 운동. 6월 11일 군사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재건 국민 운동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때 재건 운동의 취지는 이러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마을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반공 의식을 고양하고 자립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혁명 과업을 완수하도록 합시다. 이후 언론에서는 무슨 일을 하건 재건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재건 운동을 설명해야만 했다. 사실은 이러한 재건 운동이야말로 박정희의 평소 지론인 인간 개조 운동을 말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학생들부터 학교에서 재건 운동을 배워야만 했으니, 학생들은 혁명 공약을 달달달 외우고 혁명 공약 이루자는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또 학교마다 군인들을 파견하여 선생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솔선수범을 하는지 지휘 감독하게 했으니, 덕분에 선생들의 외식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반드시 잡곡이 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야만 했고, 양복 대신에 일제 말기에 입었을 법한 국민복을 입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청년회와 부녀자들은 각종 재건운동에 동원되어 플래카드를 들고 이러한 구호들을 외쳐야 했다. 물리치자 용공세력, 빛내자 우리살림. 또 학생, 시민, 농민들에게는 재건체조가 보급되어 온 국민들은 아침마다 재건체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다. 고로 5.16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병영화된 분위기로 치닫게 된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인간개조운동이 이 무렵 남북한 양쪽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언론인 김학주는 이렇게 설명한다. 60년대 초반 공교롭게도 남북에서 동시에 인간개조운동이 일어났다. 다만 박정희가 군사형 인간형을 들고 나온 반면,
김일성은 공산주의 인간형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재건복, 교복, 삭발, 폐지수집.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가장 널리 행해졌던 것 중 하나가 재건복이라는 국민복 입기 운동이었다. 이때 군사정권은 재건복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연예인들에게 재건복을 입혀 시가 행진을 벌이도록 했는가 하면 재건복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했다. 옥면천의 남자 양복 패션쇼 사진이다. 농촌 아가씨의 작업복 패션쇼 사진이다. 그리고 효과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때를 계기로 우리나라 여성 의복에서 한복은 크게 쇠퇴하고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재건복 입기 운동은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착용해야만 했고 중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삭발을 해야만 했다. 국가 차원에서 폐지 수집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 각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자료가 폐지로 공출되어 버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손정목 교수는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리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의 나라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그러니 바로 그게 군사문화의 속성이었다. 한편 고급술집은 과소비와 퇴폐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술집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되어 당시 요정에서는 갑자기 기생들이 흰 앞치마를 두르고 난데없이 하고비, 일본말로 음식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또 독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됐고 문은 전부 열려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장독대의 빈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는 식의 무용담이 양산되기도 했다. 고급 요정들 역시 부패와 사치의 온상으로 지목돼 대중 음식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이렇게 위로하는 이가 있었는데 두고 보시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그때는 신나게 장사가 될 터이니 조금만 참아보쇼. 아니나 다를까? 1년도 못 가서 요정 정치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부활해 버렸으니 혁명 세력들은 앞을 다투어 차를 몰고 위풍당당히 요정 정문에 차를 주차하고 요정들은 고관들의 문전성시로 입이 찢어지게 되었다.